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배추를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이 배추가 81이 훨씬 넘은 거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 재배를 해서 수확을 했고, 최근 한 2주 정도 만에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 늦가을다운, 그런 기온을 보이면서 이제 생육이 됐는데, 한 2주 전만 해도 이상 고온으로 해서, 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비가 내리고, 올해는 정말 이 배추 가을 잡기에 배추를 농사하는 게 굉장히 더 힘들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비가 내려서 물음병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만큼은 수확을 했는데 상태가 아주 베리 굿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에도 선방했다, 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이제 파종을 한 건데, 확실히 파종한 무는 굉장히 잘 컸고, 이렇게 삐뚤거나 기형적으로 크지 않고 아주 바르게 잘 큰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재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김장은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배추하고 1차 파종했던 무만 이제 수확을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저쪽에 쪽파 이런 거를 다 수확을 하고, 2차 파종을 했던 저 무도 이제 그때 일주일 뒤에 수확을 해서 이제 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배추와 1차 파종했던 무만 수확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가을 잡기, 가을 장마의 이상 기온, 이상 고온에 마지막까지 또 비가 엄청 내리면서 참 힘든 잡기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농부였습니다.